코아 지도자 그룹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이해를 하려면 먼저 다른 걸 좀 알아야 돼요. 어떤 거냐니까 보시면 코아 지도자 그룹이 있고 거기 밑에 코딩 실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산도시 코딩 실습이 있고 교육도시 코딩 실습이 있어요. 여기 들어와 보시면 굉장히 항목이 많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있는데 이 코딩 실습은 뭐냐니까 코아 지도자 그룹에서 다루고 있는 수학, 영어, 코딩, 머신러닝, 블록체인, 러스트, 로보틱스 이 과정들을 다 마친 다음에 실제 코딩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코딩 프로젝트, 약 300종류의 코딩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코딩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을 지도할 사람들, 그것이 코아 지도자 그룹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코아 지도자 그룹의 역할은 코딩 프로젝트의 300여종의 코딩 프로젝트 참여자들을 지도하는 거죠. 팀별로 참여하게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팀, 어떤 팀 예를 들면은 가령 금융 인프라를 코딩하는 5개의 팀이 있다. 5개의 팀이 구성된다. 그러면은 이 팀 각각의 한 명 이상의 코어 지도자들이 관여해서 이 팀들이 연구 개발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로 된다면 팀별 1명 이상의 코어 지도자가 할당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팀이 각각의 팀이 제대로 학습을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하는 것이 코아 지도자 그룹입니다. 따라서 코아 지도자 그룹은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과목들은 다 마쳐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의 구조도 끝까지 보고 영어의 구조, 코딩의 구조, 머신러닝, 블록체인, 러스트, 로보틱스 둘, 넷, 여섯, 일곱 개 최소 일곱 개 필수적인 과목들이죠. 이 필수적인 과목들은 끝까지 다 학습을 마친 분들만 코아 지도자 그룹으로 역할을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자격입니다. 그래서 잘못 찍었네요. 자격은 7개죠. 7개의 전문 분야를 이수한 게 되고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또 역할이 또 다른 역할이 있어요. 다른 역할 2라고 할까요? 역할 A 그리고 역할 B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바로 오픈에시 캠퍼스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캠퍼스를 어떻게 운영할지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그룹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팀 주피터의 극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오픈에시 캠퍼스를 개발하고 운영할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코아 지도자 그룹이 구성되면은 이 코아 지도자 그룹에게 현재 팀 주피터가 가지고 있는 오픈에시 캠퍼스에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 권한, 그죠? 법인의 설립과 운영이죠. 관한 관련된 법인의 어떤 기존의 법인의 어떤 이사회라고 해야 되나요? 이사회라고 해야 될지 그런 역할을 하게 될게 바로 코아 지도자 그룹입니다.